아, 패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유니크한 프로젝트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교육인데, 제가 사실 이제 그 크립토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느꼈던 게좀 뭐랄까, 이렇게 독채인이라는 게 이제 파이낸스라든지 뭐 게임 아니면 갬블 이런 쪽으로는 이제 피어투피어라는 그 로직이 잘 통해가지고 프로젝트들도 많고 뭐지, 이렇게 창반하신 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상 이제 그 교육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만 되게 적용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상 교육 쪽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고 한번 잘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일단 우리가 그 스토리 그 어떤 문제에 이렇게 착안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교육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효과적인 교육은 굉장히 뭐랄까 그 학생이나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이해라든지 진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추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어떤 코스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클래스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또 사실상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그 대인 맞춤형 교육 솔루션이라는 그 PLS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 극단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그 인센티브가 좀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영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예술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굉장히 보호를 받고 뭐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보상을 받는 데 반해서,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덕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콘텐츠 보상을 통해서 그 장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도 교육비의 불평등인데, 그래서 뭐 사실상 이렇게 자선단체들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독채인이 이 부분에서 되게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일단은 대인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PLS가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컨셉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이미 그 모든 상품들이 런칭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PLS 측정이라는 게 있고, 학습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같은 경우는, 아, 측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해당 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단계 있고, 언더스탠딩이 얼마나 좋고,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교육기관 측면에서는 강의 계획을 굉장히 효율화시킬 수 있고, 학습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기초 위에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독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희가 일단 강의를 받게 되면은 공부한 거를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푸시잖아요.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풀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어떤 일단은 뭐지? 그 지식 부족 부분이 어디고, 그래서 부족 부분에서는 가장 적합한 어떤 학습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적기에 어떤 부족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여기 쓴 것처럼 어떤 지식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LS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아마도 학습자보다는 교육기관 쪽에 더 혜택이 많을 텐데, 어떤 그 시험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적응형, 즉 이렇게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몇개 문제를 맞추냐보다는 어떤 문제를 맞추냐에 따라서 정확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로서 저희가 완전 자동화해가지고 어떤 그 교육성의 어떤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그 언더맨 튜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PLS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마도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상세한 어떤 패션이라든지 과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언제든 튜터들이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는 완벽한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시험 시장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 PLS 학습하고 시험은 사실상 저기 보시는 것처럼 판매가 되어 있고, 사용자 수들이 뭐 한 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응시자 수는 지금까지 누적 응시자 수는 한 15만 명 정도. 그 다음에 PLS 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창업 공동자 그 필립이라고 있어요. 걔가 영국에 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이면서 그 개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베타 그 버전을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일단 주학교에 저희가 UK, 그러니까 영국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컨텐츠를 그러면 우리가 독신 기반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 나름대로 이제 편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컨텐츠 공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컨텐츠가 들어간 PLS, 아까 말씀드린 그 솔루션 거기에 탑재돼가지고 고객한테 가고, 그리고 고객은 저희 쪽에 PLS 쓴 거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주게 되면은 그 비용 중에서 그 컨텐츠에 해당되는 조금만큼은 저희가 교육 컨텐츠 제작자에게 보상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 컨텐츠 제작자를 위한 지적 재산권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그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기 어떤 그 컨텐츠가 거래됐을 때 그것을 추적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려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블록체인이, 긍정적으로 어떤 교육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쓰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평등한 교육이는 저희가 Go Green Fund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빈곤층 학습자들에게 그 토큰 장학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 장학금을 받은 빈곤층 학습자는 빅스쿨에 가서 이제 PLS라든지 아니면은 언더맨 튜터를 구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떤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하이테크 그런 테크놀로지의 그런 어떤 뭐랄까 저희 커뮤니티에 이렇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다음에 토큰 기부 자체가 토큰 판매 5%, 비판매 토큰들이 만약 생기면 그거를 저희가 고객사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에서 한 2% 정도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 자선가들로부터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5%씩 하지만 5% 이상이 될 거예요, 유지가. 뭐 10%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치, 토큰의 어떤 가치 안정화, 파킹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양면으로 좋은 어떤 그런 혁신적인 장치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장 분석한 건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맞춤형 솔루션 같은 경우는 e-learning 시장에 해당되고, 언더맨 튜터는 온라인 튜터링에 해당되는데, 이 두 마켓의 그 예상 규모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019년이고, 한 2021년까지 한 376조 정도 큰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포텐셜 가진 시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부러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 로드맵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걸 해왔고,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머신러닝 같은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저희 측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제공할 때 좀 더 적합한 자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정확성을 저희가 높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지금 현재는 프라이빗 세일 중이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은, 그 웹페이지 참조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30, 40% 금액에 따라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연락 많이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리더만 넣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엔터튜브 창업자, 왜냐면 그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 다음에 제 아니 끝났네 시간이. 여기 필이 저희 공동 창업자, 에이든은 CSO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록이 좋거든요. 한번 보시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